이번 영상은 오디 마크 3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문제 한번 일으킨 적이 없었고 셔터 박스의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셔터 박스의 수명은 캐논에서 밝힌 바로는 15만 회 정도라고 밝혀놓고는 있지만 10만 컷을 넘게 셔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뭐 중고로 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이 자체가 현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오디 마크 3 제품은 오디 마크 4와 비교해서 1000만 화소가 적은 모델입니다. 2000만 화소고 오디 마크 4는 3000만 화소죠. 물론 3000만 화소가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작업을 할 때에는 사실 1500만 화소 이상만 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0만 화소까지 쓸 일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보니 계속 20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네요. 높다고 해서 사진 품질이 넘사벽으로 막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넘사벽으로 좋아지려면 렌즈군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신형 렌즈들이죠. 신형 렌즈들의 경우에는 3000만 화소, 5000만 화소까지 대응하는 렌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렌즈들은 그런 고화소에 대응을 하는 렌즈가 몇 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충분한 것 같아서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실지 이 오디 마크 3를 중고로 구매를 하실지 네 어느 쪽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자 제품은 신형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6D 마크 2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디 마크 3를 쓸 거예요. 일단 오디 마크 3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치거점이죠. 그 포커스를 잡는 치거점 개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범위의 폭이 6D 마크 2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 부분이 장점일 것 같고 6D 마크 2의 경우에는 스위블 액정이죠. 사실 동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감성 사진을 찍을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긴 하지만 전 항상 뷰파인더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스위블 액정은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만약에 6D 마크 2에 4K 영상을 고압축률로 촬영을 할 수 있다면 6D 마크 2가 단연코 오디 마크 3보다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캐논의 영원한 숙제죠. 6D 마크 2의 경우에는 개조가 신제품치고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디 마크 3랑 비교해서 갈아탈 만큼 어떤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오디 마크 3도 사실 개조는 썩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굳이 6D 마크 2로 돈을 더 내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더라고요. 업그레이드도 물론 캐논 오디 마크 3를 사용하기 전에 1DX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1DX를 사용할 때 봐보니까 동영상을 1DX로 딱 찍으려고 봤더니 근데 이것까지는 1DX에서도 지원이 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마이크에서 수음이 되는 소리를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저는 헤드폰으로 끼고 녹음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1DX는 이게 없더라고요. 모니터링하는 헤드폰 단자가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을 때 이게 잘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반대로 이 카메라보다 또 내려가기가 또 쉽지 않아요. 오디 마크 3보다 사양이 조금 더 낮은 카메라라고 한다면 캐논에서는 오디 마크 2가 있고요. 그리고 6D가 있겠네요. 이렇게 서브로 쓰고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오디 마크 3를 메인으로 쓰고 6D를 서브로 밖에 쓸 수가 없냐면은 바로 이 메모리 카드에 있습니다. 오디 마크 3에는 SD 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시에 CF 카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촬영을 하게 되면 CF 메모리 카드 그리고 SD 메모리 카드에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면서 만약에 촬영을 하다가 SD 메모리 카드에 있는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반대로 CF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이 에러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의 수를 100% 차단을 하는 거죠. 자, 이 기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반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결혼식이라든지 중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정말 사진이 만약에 메모리 카드의 에러로 인해서 사진이 모두 다 날아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메모리 카드 두 개를 넣을 수가 있는 제품을 항상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디마크 2의 경우에는 CF 메모리 카드 한 장이 들어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오디마크 2를 들고 유치원 촬영을 나갔는데 사진 파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 파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사진 파일이 몽땅 다 날아갔어요. 파일 복구를 해서 겨우겨우 그 파일을 그 유치원에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찍은 촬영 파일이 에러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 삼아서 메모리 카드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카메라를 선택을 합니다. 뭐 그 밖에 셔터 소리도 굉장히 경쾌한 편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일반적인 캠코더 혹은 뭐 일반적인 소니 카메라보다 동영상 품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윤곽선이 또렷하지 못하고 약간 조금 뭉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오디마크3의 경우에는 탐론 렌즈와 잘 안 맞는 구석이 있어요. 렌즈별로 등급이 있어서 A, B, C, D, E, F 군 이렇게 막 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군에 따라서 이 측거점을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디마크3 카메라의 경우에는 측거점이 약 50개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캐논의 이러한 신형 렌즈를 꼽게 되면은 그 측거점 50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약간 구형 렌즈를 끼우게 되면 그 측거점을 올바르게 100%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탐론이라든지 시그마 이런 서드파티 렌즈를 오디마크3에 꽂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측거점을 100%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측거점에 따라서 초점을 제대로 못 잡는 에러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환성을 생각을 할 때에는 캐논 카메라에는 캐논 렌즈를 써야 100%의 호환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